경찰 공무원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BBS 청주불교 방송이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명사로 초청해 고3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현직 고위 경찰관은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경찰의 수장 노승일 청장이 고등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소중한 조언을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제복을 입은 노 청장을 마주한 학생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BBS 청주 불교 방송이 주최한 2019 진로 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가 지난 17일 충주 중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노 청장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꿈에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노 청장은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충북 치안 현황을 바탕으로 경찰 실무와 경찰의 역할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국가경찰체제 아닙니까? 일사불란한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 말단 집합출소까지 움직이는, 그래서 그 국가경찰 중에서 일부를 떼서 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경찰위원회를 만들고 그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해서 치안활동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자치경찰제예요. 수험생들에겐 진로 선택과 이상과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노청장에게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현실적인 조언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청장은 미래의 경찰관이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의 현황과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노청장의 발자취를 통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민주성, 인권 뭐 이런 게더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죠. 이큰 흐름을. 한편 노 청장은 청주 BBS로부터 받은 소정의 이날 강의료를 충주 중산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미래 진로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고3 학생들. 청주 BBS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진로 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수능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BBS 뉴스 열현철입니다.